뭐를 물어봐? 그거 말이야, 뭐 저거. 지금 220볼 들어. 전기가 여기 못 들어오니까. 터스 때문에 전기를 못 들어오게 하잖아. 그러니까, 배터리로 대신하는 거 아니야. 배터리로 저게 몇 볼트인데? 30A야? 12볼트, 12볼트, 30A. 30A야. 그럼 이거 수중 모터 이게? 수중 모터? 응. 100와트짜리. 100W짜리. 그리고 그, 파이프 넓이는 2.5mm짜리. 25mm. 파이프 그 넓이 있지? 물 나오는 거. 수중 모터에서. 가정용으로는 충분히 허구도 남지. 저거 뭐지? 우리 모르니까 저 펌프기 저 뭔가 저거 저거라니? 펌프 그게 뭐야? 얘기를 해야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이게 수중 습취 펌프? 아니 저거 사다 자동 놓고 펌프? 전기로 꽂아서 쓰는 거 220볼트 자동 펌프. 저거 하려고만 생각했었지 수중 펌프 생각을 못 했잖아. 그렇지. 아예 생각을 못 했지. 근데 전기가 안 들어온다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거지. 필요하면은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못 들어오니까. 저기. 근데 굳이 뭐 농업용 전기 뭐 전기 많이 안쓸것 같으면 농업용 전기 신청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 농업용 전기 신청하면 돈이 100만 원도 85만 원이나 드는데. 그래서 저거 기존에 수중 펌프 생각했으면 저거 안 사는데. 그렇지. 몰라갖고. 아예 생각을 못했지. 전기료 100개는 못하, 물 푸는 건 전기료 100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지. 용량을 많이 차지하니까. 이걸 이렇게 수중펌프로 한다는 걸 생각을 못한 거지. 그래도 우리 엄청 뛰어난 것 같아. 어떻게 수중펌프로 생각을 해내고. 저기요. 그 화로 차들 있잖아. 아니, 보기 싫고 다니는 차들. 그러니까 전기, 농업용 전기는 보통 농업용 전기만 생각을 하지. 그걸 누가 수중펌프로 이걸 할 생각을 하냐고. 아, 수중 펌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220볼트로 하는 것도 있고, 전기 일반 가정용 전기, 그리고 12볼트, 5톤 차 미만은 12볼트란 말이야. 그 12볼트로 하는 것도 있고, 그 5톤 차 이상, 그 8톤 차, 뭐 11톤 차, 15톤 차 이런 것들은 전부 다 24볼트거든, 배터리가. 그런 걸로 하는 것도 있어. 인터넷 찾아보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 물 퍼보니까 이 정도 우리 거 정도면 충분하잖아. 이게 저기 수중 펌프가 100와트짜리인데 100와트만 하면 충분히 허구도 남아. 그러니까. 물잘 나와. 근데 그 뭐지? 배터리가 리듐 이온 배터리래야 돼. 일반 배터리는 금방 방전이 돼서 안 되고 리듐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 수명이 굉장히 오래 가고 그 충전할 때 황산이라든가 그런 전해액이라든가 이런 유독물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런 거는 일반 그 자동차용 배터리 같은 경우는 충전할 때그 위험한 물질이 나와. 그래서 실내 그 밀봉 상태에서 충전하면 잘못하면 불날 수도 있어. 그리고 그런 거는 방전도 쉽게 되고, 자동차용 배터리는. 그러면 저거는 배터리 저거는 그러면은 뭐라고 쳐? 인터넷에서 검색해 볼 때? 인산철 배터리. 에? 인산철? 리듐 이온 배터리. 아, 그 리듐 이온 배터리? 인산철이라고 쳐도 돼. 저게 수명도 오래 가고,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배터리 성능도 좋고 작은 용량에 암페어 수가 굉장히 높게 만들 수가 있어. 아니, 우리가 농업용 전기 신청했다가, 길을 못 들어가게 막아갖고 올때 우리가 전기를 신청을 못 했잖아. 설치를 못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별게 다 이것도 지금 찾게 된 거잖아. 그렇지,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전기, 물을 퍼 올려야 되니까. 전기는 못한 물은 퍼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전기 필요하신 분들은 농업용 전기 신청하려면은 또 이게 그냥 해주진 않잖아.
그렇지. 그냥 해주지는 않고, 농막 같은 경우는 가설물이 있어야 되는 거고, 좋은 창고 같은 것도 그것도 좋은 창고 그 짓는, 그게 있어야만 해주니까. 그렇지. 농업용 전기 뭐, 말로는 쉽다 그렇지만은 잘안 해주잖아, 생각보다. 우리가 다행히 여기는 우물 퍼올린다는 저 펌프랑, 우물이랑 있으니까는 해준다 그랬었는데, 물은 있는데, 물도 있고 펌프도 그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해주거든. 이제 스위치. 그냥 안 해줘. 이제 인터넷상에 같은데 보면은 농업용 전기 신청하면 된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해놓는단 말이야. 보통 자기네들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 근데 실제로 우리가 전기를 이렇게 신청을 해보면, 나는 그냥 해주는 줄 알았거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 한전에서 해주려고 그러긴 하는데. 그러니까 해주려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그 업체가 이거 조사해서 사진 찍어갔었어. 그냥 안 해주더라고. 찍어가? 그럼. 이게 이제 이거 사진하고, 그 우리 저기, 저 뭔가 저거 모터? 그거하고 있는 거 확인하고 사진 찍어가고 난 다음에 내가 먼저 나도 찍어갔었거든. 이거 찍고 확인하고 그러고 나니까 농업용 전기 거기 산전에서 해주려고 했던 거지. 이거 없으면 안 해줘. 그냥 안 해줘. 그러니까 본인들이 농업용 전기든 뭐든 신청을 안 해보니까 그냥 농업용, 한전에 농업용 전기 신청하면 된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한다거나 본인들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막상 신청을 하려고 해서 쓰려고 그러면은 그거 금방 안 해줘. 쉽게 안 해줘. 나 하우스 안에 이게 긁고 이거, 이게 원래는 이게 있잖아. 그, 뭐지? 그물 파는 데 업체. 그거 확인서 들어가야 돼. 안정업체? 응. 원래 그거 확인서가 들어가야 해줘. 그것도, 이것도. 봐봐, 이게 중국산 인산철 배터리 되는 거야. 한자가 어딨어? 응? 인산철이라고 어디가 표기가 돼 있어? 리튬이온 배터리겠지. 이거 30A 체크돼 있잖아. 암페어수가 여러 가지 종류로 만드는데, 여기다 일단 스위치를 만들어서 해줄게. 그만 잊어버려가지고, 젠장.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안 해보면은 그냥 인터넷상에서 쉽게 나오면은 그렇게 그냥 해주는 줄 아는데 실제로는 막상 해보면은 그렇게 아, 이거 저거 있었지? 여기 그, 뭐지? 부속. 부속? 그 집에 부속 있었나? 어디 있었어? 어떤 부속? 비닐봉지에 들어있던 거. 나손안 댔는데? 아, 그래? 없으면 그걸로 그냥 하지 뭐. 난 이거 손안 댔어, 전혀. 난 내가 모르는 거 절대 손안 대잖아. 괜찮다. 사람들 농업용 전기 신청하면 돈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이거 알려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돈도 비용도 안 비싸고. 이거 일본 아저 중국에서 직구로 다 구입하면은 10 그러니까 어쨌든 한 20만 원 돈이면 20 몇만 원, 한 30만 원안 들고도 충분히 가능하잖아, 이게. 이거하고 수중 펌프하고 해갖고. 인터넷에서 인산철 배터리 치면은 나오고, 요거는 인산철 배터리 나오고, 뭐지? 수중 모터 치면은 12볼트, 24볼트, 뭐 220볼트용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100와트만 해도 충분해. 전기도 조금 먹고. 그니까, 아니, 농업용 전기 시장은 비용이 너무 비싸고, 근데 이거 그렇게 많이 안쓸것 같으면, 그렇지. 몰라서 이렇게 못 썼을까? 우리도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알아서 하는 거니까. 됐어. 여기다가 이제 이 모터를 빨간 게 플러스야. 빨간 거 붙여놓은 거. 이게 플러스 빨간 거. 근데 이것도 전기를 조금 손댈 줄 알아야. 하긴 뭐. 플러스. 전기 뭐 이거 알려줘도 전기를. 이거는 마이너스. 바로 퍽퍽대네. 바로 물 나오네. 물 나오나? 어디 보자.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나오는데? 벌써 나와?
엄마. 우와, 나오잖아. 우와. 이게 12V 100W 힘. 잘 나오잖아. 어, 그러네. 물 이렇게 잘 나오는데. 이게 깎은 거야? 아니, 이제 물, 새로운 물 받아서 좀 넣으려고. 그 정도는 훌륭하지. 우와. 응? 이거 버려? 응. 이렇게 잘 나오는데. 오, 시원하다. 아, 수중 모터 한번 꺼내볼까? 사람들 아나? 모터? 뭘 넣지? 수중 모터. 한번 꺼내볼까? 응, 이거 끄고. 우리도 이거 처음. 이거 스위치를 일단 끄고. 응. 어, 물 안 나오네. 어, 안 나오지? 응. 우리도 이거 처음 저기 한 건데. 수중 모터. 모터라고 쬐끄만해. 예. 이렇게 쬐끄만한데. 대한전기 건가? 응. 대한전기 거? 이게요. 봐봐, 이쪽. 대화, 전기. 대화잖아. 맞나? 어디가 대화가 나왔어? 대화가 나와잖아. 응. 여기 있잖아. 대화 전기. 아. 몰라? 아, 이렇게 비춰져 있구나. 수중 펌프라고 이렇게 딱 나왔구만. 수중 100, 펌프 소형. 100W 출력. 100W 출력 100W. 전기 8A. 되게 조그만해. 일로 물 빨아들이는 거야. 빨아들여서. 이게 모터가 돌아가면서 직류 모터니까 힘이 세단 말이야. 아, 직류야? 그래서 요거 끈으로 원래는 잡아당기는 건데 같이 묶어버렸지. 이 파이프가 더 튼튼하니까. 파이프가 이게 튼튼한 파이프라서 줄어들지도 않고. 근데 여기가 잘 안 맞아서 테이프. 이게 무슨 테이프라 그래 이거? 하얀 거 있잖아. 하얀 테이프 감고서 반대로 조여버렸지. 이건 12V. 12V인데 여기는 봐봐. 1.5mm라고 돼 있어. 현대. 19년. 1.5mm 이 길이, 전선 두께가 1.5mm인데 여기는 내 중간에 2mm짜리로 이었기 때문에 뭐 이거야 뭐 이거는 원래 딸려서 나온 거니까. 암페어가 워낙 100W라서 100W면 전기 많이 소모하는 거 아니야? 아니, 왜? 저 이게 물 퍼올리는데 이렇게 전기가 필요하면은 우리처럼 이걸로 그렇지. 하면 배터리로 해도 과제 없지. 이렇게 12V 이게 우리가 농업용 전기 신청을 했는데 이게 가운데다 집어넣고 됐어. 땅에 닿았다. 그리고 그거 이제 모터 틀면 되지. 흙탕물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럼 이거 풀고. 아, 이거 빼면 돼, 물. 들고 있어, 봐봐. 세라. 그럼 여기다 빼면 되지, 뭐. 됐어, 전기. 우와, 잘 나온다. 네? 벌써 나와? 응! 바로 나와버리는 거야? 응. 흙물 나와? 흙물 안 나오네. 좋네. 와. 이 정도면 충분해. 우리 물 쓰는데 난 앞전에 나는 자연인이다 이걸 해갖고 드레바로 떠올렸잖아. 흙탕물 약간 섞였어. 그러네. 물이 약간 저기 됐어. 첨벙첨벙 되면서. 네. 빨아내면은 깨끗해지겠지.
흙탕물 섞였나 보다. 네, 흙탕물 섞여서 조금. 약간 회색 빛깔인데. 아, 됐어. 어차피 저기 할 거니까 그러면. 어우, 시원하다. 조금 있다가 쉬었다가 물 조금 가라앉은 다음에 빨아올리면 되지 않을까? 빨아앉아, 계속 빨아올리면 깨끗해지겠지. 안 그래? 그러긴 하네. 응, 계속 빨아올리면 되지. 그러긴 하네. 근데 물이 이렇게 잘 나오는데. 물량 많은데 뭐. 뭔 상관이야. 오, 떨어졌다. 이거 버릴게, 물에. 아까보다 깨끗해졌네.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 그 빨아 당기면은. 어, 깨끗하다. 물 잘 나온다. 시원한 물 좀 먹어보자. 우리가 전기가 안 들어오는 바람에, 전기 설치를 못하는 바람에. 배터리를 할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응?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야. 인산철 배터리라는데. 인산철 배터리? 리듐. 리듐? 이온 배터리.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 자체를 생각이 낸다는 게. 넘친다. 물 넘친다. 우, 물 잘 나와. 다시 맑은 물 나오는 거 아니야, 이제? 어, 맑은 물 나와. 흙탕물 없어졌지? 응. 금방 없어지네. 응. 물량이 한꺼번에 많이 나오니까. 응. 수압이 좋아서 그런가 봐. 저기다 부어, 물을? 어, 청소해내고.